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정희 원사님, 이현민 집사님 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전심전력한 경험이 있는지 한번 우리 김정희 권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저희 지금은 남편이 바깥 집사님이시지만은 그 이전에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였었는데요. 제가 오로지 그 남편을 구원식 온전한 주일 성사하시기 위해서 전념해서 기도를 계속 기도했는데 계속 교회 가서 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절기 때만 나왔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변경을 시켜 주셔가지고 아들이 그 주의 종이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몇 번 이야기했더니 그럼 나 진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아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가야 되겠네 하고 그 이후부터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들과 함께 우리 아드님과 함께 우리 남편 집사님 위해서 전심전력 기도했더니 또 응답되어진 그런 경험이 있으셨네요. 또 우리 이현미 집사님은 혹시 전심전력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네, 저는 송파성전에서 고등 일부를 맡았을 때인데요. 저는 굉장히 의지가 약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령께서 굉장히 밀어붙이면서 그 아이들 세 명을 놓고 자꾸 전도에 대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들이 있었는데 세 명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룬다는 걸 제가 그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한 100여 명이 온 적이 있어요. 저희 반이. 그리고 출석을 한 50, 60명이 출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한 아주 도전이고 저희 그때 작은 애가 고2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1학년이고 우리 딸은 고2였는데 오죽하면 막 아이들이 그날그날 그렇게 이제 막 부흥의 불길을 타고 오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예예, 너네 엄마 반 학교 두 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이들한테 항상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 할 때마다 저의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1학년 1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 근데 아이들이 안 보면 엄마가 좀 호풍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딸을 우리 그 송파성전을 1, 2, 3학년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뿐이 아니고 우리 반에 3명 있었던 그 아이들도 처음에 제가 그걸 선포할 때는 50명이라고 선포할 때는 저를 이상하게 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 보고 제가 굉장한 제 일생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1학년 일반 친구들하고 또 협력해서 같이 일을 했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하고 교제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네. 5-60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출석을 한 6개월 가까이 제가 이제 담당하는 동안 그렇게 오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조용기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저도 꿈꾸게 그 가정 중에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 말씀드리니까 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또 기도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또 경험하신 것들이 정말 큰 경험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주제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선교여행 시작할 무렵에 큰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구제 헌금을 모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또 말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 모세율법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그렇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었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선지자 아가보도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위험하다고 예언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었고 또 로마 병사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전부터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에도 이 로마 교회에 가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지만 결국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일반 죄수처럼 감옥에 갇히지 않고 자신이 그 세를 냈던 그 집에서 그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 이렇게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로마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바울은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했고요. 또 그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었고요. 그렇게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의 옥중 서신도 기록하게 되었었고요.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 세 번에 걸친 그 선교 여행에서도 또 억울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로마의 가택연금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김정희 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루살렘에 그때 대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가난해지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간 것도 있지만은 그 길로 인해 가지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할 때 어떻게 지냈다고 했나요? 우리 이현미 집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네, 맞습니다. 바울이 위험부를 쓰고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예루살렘에 교회 구제연금 전달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간 거였고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먼저 바울은 구제연금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 재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보였던 이 모든 과정은 오히려 바울이 로마 정부 보호 아래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던 것이었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절망적인 그 상황까지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 전심전력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날에 있었던 경험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을 받고 전도가 되어지구나. 그걸로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지 않나 싶어요. 네, 권사님이 아까 경험했던 그 말씀 전심전력하면서 우리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아드님과 함께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고 이제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었죠. 자기가 냈던 그 셋집에서 이제 로마의 군인과 함께 지내면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개척한 교회들을 위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도 직장에서 또 때로는 시장에서 학교에서 때를 가리지 말고 이처럼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나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에는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게을리 지금 지내고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요. 그래도 전화로 어떤가 그걸 저기 통해서 지인들에게 전화하고 그러면서 좀 전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네, 부끄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비대면 여러 가지 전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권면하고 해가지고 또 온라인으로도 우리 세신자가 또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때와 장소 구별 없이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의 장애를 받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결단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결단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전심전력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겪더라도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전심전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김정희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저희 아들이 사역자인데요. 그 작년 8월 16일 날 그 특성 유전자 돌연변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 진단을 받고 3일 이상 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들 작정해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데 골수 기증자가 DNA가 22개 똑같은 골수 기증자가 세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셔가지고 골수 기증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골수 기증하고 나서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사역에 하루속히 복귀하는 거 그게 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현미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아들이 지금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그렇고요.
또 저희 지역에 저희 이제 구로 사교구 8지역에 우리 장산욱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권사님이 지금 암으로 병원에서 지금 투병 중이거든요. 장산욱 권사님하고 우리 박민자 집사님 모두가 다 건강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 김정희 권사님, 우리 아드님 속히 골수 기증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골수 기증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 집사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아드님 이직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고 또 복음 전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부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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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대에 아버지 하나님 구역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파된 어떤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최선을 다하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계속에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했나 아버지께 영광과 통기를 돌려놓은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전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전도하소서 주님의 간절히 바라고 나사나이다 아버지의 복음을 사랑마다 방해하는 모든 아버지 세례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릎뜨려 하겠지만 그 뒤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저희도 함께 하심으로 말하면서 우리들의 기도한 생마다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심을 교시하나이다 오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전도의 주님께서 붙잡는다 예수님께서 주셨소서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영원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 시원케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권사님 아드님 주님께서 하나님 또 속히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골수 기증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아멘. 하나님 모든 골수 기증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 모든 것 하나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 능력을 전파하는 데에 귀하게 또 쓰임받는 복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우리 집사님 아드님 이직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아멘.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아멘. 하나님 또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그곳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아멘.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아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전심전력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